제가 1월 11일 날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,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논의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.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손실보상 제도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팬데믹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. 쟁점이 많습니다. 재정 부담도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숙제입니다. 우리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합니다.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.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또 필수적입니다. 이러한 방향에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